그냥 좋으면 좋은 거 싫으면 싫은 거지. 우리 남자들 밀당 안 해요. 그냥 어디 가다 이제 여자친구 만났을 때 딱 뭐 선물 같은 거 주면서 야 오다 주웠어. 이거 뭐야? 괜히 부끄럽고 민망하니까 이렇게 딱 말을 그렇게 돌려서. 아니야 진짜 오다 주운 거야. 야! 그리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미리 만나 있다가 내 여자친구를 처음 소개해 주는 날이야. 어? 먼저 가가지고 뭐라고 해? 야 기대하지 마. 야 내 여자친구 그냥 별로야 그냥 기대하지 마. 이런 뭐야? 진짜 별로야. 야, 너무 진짜 별로여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. 그럼 남자들은 어때? 진짜 여자친구 딱 오면은 진짜 별로면 친구가 어떻게? 어, 야 진짜 별로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.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. 우리는요 좋으면은요 당기기만 합니다. 맞잖아. 밀면 어떻게 돼? 밀면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. 뭐? 밀어서 잠금의 제. 아이 뭔 상관이야 그게. 어머 세상아. 내가 밀어버리면은 이게 잠금이 해제돼서 다른 남자 만나고 막 그런단 말이야. 그러니까 밀어서 잠금의 제 그걸 만든 거야 한국말로. 야. 굳이 스티븐 잡스가. 뭘 오야 뭘 오야 뭘 정말. 그리고 여자가 밀당을 해서 우리가 짜증이 너무 나. 왜 밀당을 하는지 몰라. 밀당할 때 우리가 언제 짜증납니까? 여자가 밀당해서 언제 짜증나? 여자의 밀당으로 남자가 짜증날 때. 언제야? 전화 왔는데 내 앞에서 안 받았다. 이거 아. 밥 먹다가 전화가 뭐? 왔어. 어, 안 받아. 뒤집어 놓고 이거 딱 보고 안 받아. 안 받았어. 야, 뭐야 받아. 그러니까 어 아니야 이따 받아도 돼. 어, 누군데? 야 남자야? 뭐라고 해? 아 뭐 그게 중요한가? 이래. 그럼 우리 열받잖아. 야 뭔데 그럼 뺏어 딱 봐. 뭐 하트 있고 막 그래서 야 여보세요. 너 누구야? 야 나 남자 친구인데 너 다시는 전화하지 마. 너 전화하면 내가 너 찾아간다. 예? 어 예 아버지. 아 예, 예 죄송합니다. 예. 아 여기 예. 평생 내 편 하트가 써 있어 가지고. 예 죄송합니다. 이게 밀당 괜히 하니까 우리한테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괜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. 너무 가는 거 밀당이 너무 갔어. 그런 걸 왜 하냔 말이야. 흔들렸네. 이런 일이 생기게. 어? 그리고 두 번째 뭐야? 두 번째. 뭐. 두 번째. 뭐? 전 남친 얘기야. 아. 밥 먹다가 내가 막 밥을 먼저 막 이렇게 막 먹었어. 그럼 뭐라고 해? 아, 나 전 남친 만났을 때 나는 숟가락을 써본 적이 없는데. 이런 얘기. 그리고 집 앞 데려다 주고 네. 집 앞에서 딱 키스를 하는데 아 난 전 남친 만날 때 내 혀를 줘본 적이 없는데. 아 뭐래 이런 얘기를 왜 누가 하냐고. 그래 했다고 나 만나서 왜 그래. 누구 만났다고 바탕을 누구 했다고. 만나왔다고 이게 이런 얘기 왜 밀당을 하냐고. 어이없어 진짜. 그리고 여자의 밀당 남자 짱 낼 때 뭐야 첫 번째 뭐야. 여행 가서 오빤 바닥에서 나도 솔직히 처음 만나가지고 첫 여행 갔을 때 바닥이 잘라고 했어. 근데 괜히 오빠 바닥에서 자 이래. 나도 장보고 운전하고 그래가지고 바닥에서 피곤하니까 자자 그래서 나도 피곤해가지고 바로 잠들었어. 그 자. 근데 침대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. 답답하다 답답해. 야 뭐가 뭐 답답해. 문 좀 열어놓을까? 계속 이래.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. 아유. 뭐 이런 밀당을 하는 거야. 뭐.